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든 추계 결정에 의하든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뭐를 배운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반드시 뭐를 할줄 알아야 된다? 비교. 그러니까 세법도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식부터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식부터.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303페이지. 303페이지로 가자고요. 자, 거기 식 나와 있죠? 일단은 양도차익이 나왔잖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 장특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소득금액. 소득에서 뭐를 뺀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빼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식.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거기 박스. 장기보유특별공제 나와 있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항상 어디서 차감한다? 양도차익에서. 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장특공제는 다섯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대상. 장특공제는 뭐만 해준다?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준다고요. 딱세 가지만 해줘. 칠판 주목하세요. 제발 좀 성긋지 말고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유기간. 그래서 두 번째 보유기간은 장기 보유잖아. 몇년 이상 보유해줄 때만 해준다? 3년 이상. 2년 이상 하면 안 돼요. 3년 이상. 그리고 세 번째, 배제하는 거. 장특공제를 안 해주는 것도 있죠? 뭘로 팔았을 때는 안 해줄까요? 미등기는 안 해줍니다. 등기되고 팔아야 돼요, 등기 대상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네 번째는 공제 방법. 공제 방법은 토건조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주택은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아, 주택은 토지 건물에 들어가 주잖아. 해주죠. 부동산은 다 해주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까지. 공제 방법은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산별로 어떻게 한다? 각각 공제한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공제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1단계에서 뭐가 나왔나요? 양도차익. 이게 양도차익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보유기간별 뭐를 곱한다? 공제율을 곱하면 액수가 나와. 이 다섯 개가 장특공제의 기초입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자, 303. 자,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주고 자 넘어갑니다. 자 2번 공제 대상 왜 공제를 해줘요? 물가 상승분을 빼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물가 상승분.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동결 방지를 위해서 물가 상승분만큼 빼주는 거다. 그래서 공제 대상 일단은 두꺼운 글씨 나와 있네. 3년 이상 뭐만 해준다? 토, 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안 해줘요. 아파트 당첨권 안 해준다고요. 됐슈?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 밑에 내려와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 나와 있죠? 뭐는 안 해줘? 미등기. 그리고 2번은 뭐다?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 2회. 2회는 안 해줘요. 뭐만 해준다? 토건조만. 분양권 안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두꺼운 글씨 양도차익 곱하기 뭐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어디에 곱한다? 양도차익 가액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하나 만들어요. 304 옆에 304 옆에 이 공제 방법 이거 적으라고요. 304 옆에 공제 방법 적어줘요. 공제 방법 어떻게 공제한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공제 방법
304 옆에 공제 방법. 자산별로 어떻게 한다? 각각 공제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잘 봐야 돼. 이게 뭔 내용인가? 그래도 오른쪽에 그 박스를 얘기합니다. 자산별로 각각. 이렇게. 그 박스. 1번이 뭐다? 일반적인 경우. 2번이 뭐다? 1세대 1주택. 이게 뭐다? 자산별로 각각 나누어서 공제가 들어간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1번, 2번으로 나눴죠? 그럼 1번은 1년에 공제율이 3%씩 공제를 해주고 물가상승분을, 2번은 뭐다? 1년에 8%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은 원래 2년 보유하면 비과세죠? 근데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은 9억이 넘어가는, 9억이 넘어가는 초과되는, 9억이 초과되는 무슨 주택을 얘기한다?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9억까지는 비과세라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하면은 무슨 주택을 얘기한다? 고가주택. 9억이 넘어가는 거. 9억까지는 비과세지만 고가주택은 9억 초과는 과세한다고요. 그때 장특공제를 해주겠다. 원래 9억까지는 비과세예요. 2년 보유하면. 이거는 3년 보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잖아요. 9억 초과되는 주택을 얘기한다. 자, 그럼 첫 번째 칸 3년 이상 4년 미만. 일단 3단이잖아. 339 하면 이상하잖아. 최저 10%. 그 다음 쭉 내려와서 10년 이상. 10년 이상. 10년 이상은 한도가 몇 프로? 30. 처음과 끝만 알면 돼. 중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토지를 갖고 있다. 100년을 보유하더라도 한도가 몇 프로까지 공제한다? 30%까지가 한도입니다. 최저 10, 최대 30. 오른쪽. 오른쪽은 1년에 8%죠? 8단. 그럼 첫 번째 칸 8, 3, 24. 최저 몇 프로? 24. 그 다음 쭉 내려와서 10년 이상 한도가 몇 프로? 80. 처음과 끝만 알면 돼. 이렇게 이렇게 각각 차등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자, 중간에 한번 해볼까요? 6년 이상 7년 미만. 중간에 연습 한번 해봐요. 6년 이상 7년 미만. 1번은 3단 3, 6, 18. 2번은 8단 8, 6, 48. 앞에다 곱해야 돼요. 뒤에다 곱하면 한 칸 밀린다고요. 찾았어요? 중간은 출제 안 돼요. 최저 10에서 한도 30. 최저 10에서 최대 80. 이렇게 각각. 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한 장 넘겨요 이제. 과세표준 계산 306페이지. 306페이지 봤어요? 자, 식을 접수해요. 중간에 소득금액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자, 칠판 주목하세요. 그럼 기본공제 잘 봐요. 비교해야 돼. 대상은 기본적으로 해주니까 뭐다? 모든 양도자산. 여기는 토건 조만.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유기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고요. 기본적으로 해주니까. 왼쪽은 3년 이상이에요. 근데 3번 배제되는 거는 역시 뭐다? 미등기 공통사. 그래서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안 해줘요. 반드시 비교할 줄 적을 필요 없어요. 공제 방법은 소득에서 빼는 거라 그랬죠? 어떻게 공제가 들어간다? 소득별로 동일하게 각각 연 얼마 공제 들어간다? 2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자산별이 아니라 뭐다? 소득별 연 250. 한도가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는 못 받아. 이게 기본 공제예요.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 미등기.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라고요. 이게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비교하는 거. 자, 그럼 확인 들어가죠. 306페이지. 자, 기본공제도 똑같은 거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근데 뭐를 안 따져? 보유기간, 장단, 여부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안 따지고 모든 양도자산에 대해서 공제가 들어간다. 자, 그럼 밑에 2번. 공제는 어떻게 한다? 방법. 소득별로 각각 얼마? 연 250. 동일하게. 자산별이 아니에요. 소득별. 단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 미등기는 배제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소득별이야. 소득을 몇 가지로 나눠? 세 가지로. 오른쪽이 그 얘기잖아요. 1호 소득. 꼭대기. 2호 소득, 3호 소득, 1호 소득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 연 얼마? 250만 원을 한도. 주식도 팔았다면 연 250 한도. 파생상품을 팔았다면 연 250 한도. 그럼 최대 얼마까지 공제하겠다는 거야? 750만 원.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은 뭐만 나와? 자산별로 하면 안 돼요. 번거에서 빼는 거니까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자, 그 다음 별 3개 붙여. 중간에 박스. 이거 말면 끝났잖아 이제. 비교. 별 3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비교.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두 번째 칸. 뭐만 해줘? 등기된 토건조. 그리고 몇 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미등기는 배제. 그리고 공제금액은 차등 적용하죠. 이렇게 차등 적용하잖아. 3% 8%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공제가 들어간다? 자산별로 각각 차등 공제가 들어간다고요. 자, 오른쪽 기본공제. 오른쪽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공통사항. 그리고 모든 자산 동그라미. 왼쪽은 토건조만, 오른쪽은 모든 자산. 그 세 번째 보유기간은 안 따져. 무관. 그리고 역시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 미등기. 차등 없이 동일. 어떻게? 소득별로 각각 연 250. 끝났잖아 이것만 하면. 공통사항은 몇 개다? 두 개.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 그리고 미등기,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나머지는 전부 뭐다? 차이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까지 배웠어요? 과세표준까지 배웠죠? 자, 칠판주먹. 과세표준까지 배웠잖아요. 뭘 계속 고개 숙여서 계속 표시해봐요. 뭘.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정리해야 돼? 세율. 오늘 배우는 게 한 번에 다 될 수 없어요. 굉장히 힘든 거를 배우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자, 지금부터는 뭐를 정리한다? 세율. 세율을 정리해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흐름도를 잘 봐야 돼. 넘겨가야 돼. 쭉 넘기면 이제 세율 나와. 312쪽. 312쪽 나왔잖아요. 박스. 자, 일단은 과세표준 나왔죠? 여기에다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 자, 그럼 우리는 시험은 밑에 1번만 알면 돼. 양괄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와. 별 하나 딱 붙이고 이거. 자, 일단은 미등기로 팔았다.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았다. 몇 프로 뺏어가? 70%. 미등기로 팔면 남는 거에 70% 뺏어가요. 그럼 나왔잖아 70%라고. 1억이면 과세표준이 1억이면 산출세액이 7천만 원. 미쳤어, 그죠? 미쳤다. 70%.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가 안 돼. 다 아니까. 미등기는 무조건 70%예요. 자, 그 다음 등기되고 팔아. 잘 들어. 여기서부터 중요해. 등기되고 팔았을 때는 반드시 뭐를, 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보유기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유기간. 보유기간에 등기되면 그럼 1년 미만.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은 몇 프로 뺏어가? 50, 절반. 1년 미만 50이라고 적혀있죠? 단 주의하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50이 없어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40. 반드시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40이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50이야. 40, 50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럼 시험은 뭐만 나와? 주택만 나와. 나머지 토지나 상가 건물은 50%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기되고. 자,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이번에는 1년 이상. 몇 년 미만? 2년 미만에 들어갈 때. 2년 미만에 들어갈 때는 몇 프로? 40% 뺏어가. 40%. 단 주의하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40%가 아니에요. 누진세율. 최저 6에서 최대 40% 누진세율로 갑니다. 이렇게. 1년 이상 2년 미만. 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0%예요. 누진세율.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일 때는 초과누진 6%에서 최대 40%. 이렇게. 기타 자산은 보지 마세요. 2년 이상. 그럼 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없어? 똑같아요. 이것도 원래 과세되는 경우. 원래 1주택자는 뭐다? 비과세잖아. 2년 보유하면. 그러나 다주택자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과세할 때.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아, 책에 다 적혀 있죠? 책에 적혀 있잖아요. 이걸 있는 거를 여기서부터 다 적으려고 그래. 적어요. 계속 적다가 날세. 자, 사례. 잘, 어떻게 출제되냐 잘 봐요. 상가 건물. 잘 들어요. 상가 건물을 8개월 보유했다. 사례가 나와요. 범위가. 상가 건물을 8개월 보유한 거는 경우는 몇 프로? 만약에 주택이라면 40. 이렇게 달라져요. 자, 다시 한번. 상가 건물을 1년 2개월 보유했어. 상가 건물을 1년 2개월 보유하면 여기에 들어가지 몇 프로? 40. 단 주택이라면 6에서 40. 상가 건물을 2년 8개월 보유하면 6에서 40. 이렇게 6에서 40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등기된 경우는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세율을 정합니다. 이런 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금이 많이 나와요, 덜 나와요? 짧을수록 많이 나와. 길수록. 그럼 결론은 뭐다? 토지나 상가는 최소 몇 년 이상 보유하다 팔아야 돼? 2년 이상. 그러나 주택은 최소 1년 이상 보유하다 팔아야 세금이 덜 나와. 상가나 토지는 최소 몇 년 이상 보유하다 팔아야 된다? 2년 이상. 주택은 최소 몇 년 이상? 1년 이상. 그래야 세금이 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문제로 만들어. 그래서 작년에 이게 출제됐잖아요. 다 맞췄잖아. 이 정도는 암기하고 시험장에 오라고요. 암기 못하면 오지 말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아, 이 정도도 암기 못하고 시험장에 간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럼 어디까지 배웠어요? 저기? 세율. 그럼 세금 액수 나오죠? 그럼 마지막 코스가 뭐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마지막 코스입니다. 자, 뒤로 가야 돼. 이제 쭉 뒤로 가면 나와. 신고 납부. 340 몇 페이지예요? 2페이지. 신고 납부. 자, 마지막 코스의 기초 과정. 342쪽.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자, 칠판 보세요. 340쪽 폈어요? 자, 신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미리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 1년에 한 번 하는 거 또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무슨 신고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예정 신고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확정 신고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럼 예정 신고는 미리미리 하는 거죠? 그럼 확정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자, 여기 봐요. 확정 신고는 올해 팔았으면 다음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거야. 1년에 한 번. 확정신고. 미리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죠. 올라갑니다, 이제. 자, 342쪽. 꼭대기 봐요. 자, 꼭대기. 신고와 납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이 경우가 중요한 지문이에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세금상 불이익을 줘요. 본전에 팔다, 본전에 팔았다 또는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버린다고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요. 자, 1번 예정 신고. 나와 있네요. 1번 예정이잖아. 그럼 1호 자산이네. 동그라미 1번. 별 하나 딱 붙여.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1호 자산이죠? 여기에 주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억 원칙. 양도일에 빚을 긋고 말일 엔드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안 하면 뭐를 붙여버려요? 가산세. 밑줄이라도 지대로 그으라고요. 자, 기억 보세요. 양도일 엔드 말일 엔드 뭐다? 2개월. 이 기간 안에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 2월 22일. 날짜는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양도일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양도일. 어떤 날? 장금 받은 날. 장금 받은 날이 양도일이에요. 즉, 대금 청산일. 그럼 말일부터 따지죠? 말일은 언제예요? 2월 28일. 그럼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4월 30일까지. 안 하면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뭐를 붙여버린다? 가산세를 붙여서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죠? 더하기 2. 말일 끝은. 말일부터 따지니까 날짜 계산 안 해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가산세죠? 꽉 잡았잖아요. 이거는 까먹을 수 없는 거. 무신고는 몇 프로 들어가? 20. 과소 10. 부정 40, 납부는 만세. 딱 잡았잖아. 안 까먹는 거. 자, 그 다음 니은. 니은도 별 두 개 붙여. 이거 예외는 별 두 개 붙이라고요. 두 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는 토지인데 일반적인 토지가 아니라 어떤 토지예요? 허가를 받고 파는 토지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면은 잘 들어요. 2월 22일 허가일은 3월 22일입니다. 자, 이 뜻은 뭐예요?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죠?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잖아요. 허가를 받고 팔아야 되는데
이미 허가받기 전에 잔금을 받았어. 그럼 이 거래는 뭐야? 무효. 무효야 이거는.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그래도 허가 나면 유효가 돼. 이런 거를 우리는 민법에서 뭐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따져라 이거지.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므로. 그럼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된다? 3월 22일 더하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근데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잖아. 대금청산은 무효야. 세법은 허가가 나야 거래야. 허가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전자가 들어갈 때는 여기 전자가 들어갔잖아. 전자가 들어갔죠? 그럼 양도일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무효니까 뭐를 쓴다? 허가일 이렇게. 자관 전자가 들어가면 뭐다? 허가일. 기억이 안 날 때는 허전해요 이렇게. 얌전해요. 큰일 나. 자, 그 다음 다 필요 없어요. 자, 4번만 알면 돼. 4번 별 하나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양도 차익이 없거나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럼 뭐를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뭐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라. 이거 이 과정을 이 양도가 여기서부터 이 과정을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그 뜻이다. 그럼 이 과정을 법조문으로 만들면 복잡하잖아. 그럼 간단하게 여기에서 빼고 빼고 곱하면 얘를 신고한다. 됐습니까? 어, 요약했어요. 뭐를 신고한다? 1번 신고납부세액 별 하나 딱 붙이고 바로 1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그럼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맞는 거야. 양도차익에서 장기 빼고 기본 빼고 세율을 곱하고. 알아들었나요? 맞는 지문이 된다고요. 지금 식을 요약한 거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 제1아래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제1아래 4번 예정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습니까? 가산세.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오른쪽에 나왔잖아요. 오른쪽에 무신고 몇 프로부터? 20.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00분의 20. 자, 부정 죽여 살려 죽여 사형 100분의 40. 자, 신고는 했는데 2번 과소신고했죠? 절반 10%부터 100분의 10 두꺼운 글씨. 자,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40. 넘겨요. 딱 두꺼운 글씨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딱 막 지금 머릿속으로 다 정리 끝난 거예요. 이거는 왕기초, 완전 기초. 기초 중에서도 생기초. 그래도 기억을 못해. 막 빨리 해버렸잖아 제가 일부러. 이렇게 헛소리 할 때 찾으란 대목이에요. 자, 그 다음 자 3번 넘겨. 납부. 납부는 하루하루 붙죠? 만세. 1만 분의 3 만세. 사형시키면 시원하잖아. 만세. 그리고 길 갈 때는 똑바로 다녀야 돼요. 김정은이가 죽일 수도 있어요. 아주 길 갈 때 똑바로 다녀야 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치안 유지가 좋은 나라예요. 그죠? 자관 그래도 똑바로 보고 다녀야 돼요. 할래벌레에 다리면 사고당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확정신고 하기 전에 확인학습 한번 풀어봐요. 확인학습 오른쪽에.
자, 뭐예요? 언제 잔금 받았어요? 2월 28일.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 2월 28일 동그라미. 근데 허가는 언제 났어요? 5월 30일. 그럼 이 얘기는 허가 받기 전에 잔금 받았죠? 무효. 2월 28일 무효. 그럼 허가일로부터 따져요. 5월 30일. 그럼 더하기 2. 끝은 말일. 7월 31일. 5 더하기 2. 됐어요? 몇 번의 답이? 자, 그 다음 밑에는 확정신고. 확정신고죠? 자, 두꺼운 글씨. 올해 팔았으면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다음 년도 6월 하면 안 돼요. 5월. 자, 넘어가죠. 앞 필요 없고 밑에 4번. 제일 아래 4번. 별 하나 딱 붙여. 양괄호 4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가산세 이중부가 배제. 별 하나 붙였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괄호. 예정신고에 가산세가 붙었죠. 이미 예정신고에 붙으면 확정신고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한 번만 붙이는 거예요. 예정에. 확정에도 붙으면 이중부가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가산세는 원칙이 어디에만 붙는다? 예정에만. 확정에는 안 붙어요. 한 번만 붙여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오른쪽 4번. 별 3개 붙여. 분할납부. 자, 양도세는 물납은 안 돼요. 국가에 돈이 부족해. 뭐만 받아준다? 분할납부만. 물납할 수 없어요. 우리 기초가 뭐예요?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되는 거는 뭐가 있어요? 다섯 개 중에. 재산세. 벌써 딱 나오잖아. 물납과 분할납부가 되는 거는 딱 하나 뭐밖에 없다? 재산세. 그래서 국세는 현찰이 필요해. 분할납부. 자, 그럼 요건이다. 500초과가 아니라 얼마? 1000초과. 각각 1000초과. 500 하면 안 돼요. 1000초과. 초과. 엔드. 일부에 밑줄 긋고. 전부 하면 안 돼요. 밑줄 긋었네. 일부. 분납기간은 몇 개월? 2개월. 45일을 쓰면 안 돼요. 45일은 어디서 쓰는 거다? 재산세에서만. 국세는 다 2개월이라고요. 45일은 어디서 쓰는 용어다? 재산세. 국세는 다 2개월. 자, 그 다음 2번의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분할납부 한도. 1번 2번을 묶어서 잘 기억해야 돼 이거. 1천만원, 2천만원 이하의 동그라미 죠. 이하일 때는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이 뭐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은 2천만원 초과의 동그라미 쳐요. 그럴 때는 100분의 50 이하.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박스가 그 얘기라고요. 이하일 때는 1천만원 초과. 초과일 때는 무조건 절반. 자, 그럼 보자고요. 납부할 세액이 3,600원이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구해봐요. 이렇게 시험에 매년 물어봐. 납부할 세액이 3,600만원이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구하시오. 그럼 3,600원 2,000만원 초과에 들어가죠? 무조건 절반.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이거 1,800이 답이야. 납부할 세액이 1,600이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얼마인가? 2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럼 얼마? 무슨 천만 원이야? 600만 원이에요. 천만 원까지는 납기내에 내고, 그래서 천만 원을 뭐다?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천만 원 금액 600이죠. 천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사례를 물어봅니다. 항상. 그러니까 기준점이 뭐야?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천 초과. 기준점이 1천 초과에서 얼마? 더블. 이하. 이하잖아. 그럴 때는 요게 그대로 뒤로 와.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다? 600. 알아들었죠? 천이 아니고. 그럼
초과가 아니고 뭐다? 이하죠? 그럼 이제 이하가 아니라 초과 범위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뭐다? 절반. 절반 자르면 된다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이게 출제됐어. 작년에는 이해가 출제됐다고요. 이렇게 분납할 수 있는 세액. 암기하지 말고 기준점이 뭐다? 1천 초과에서 2천 이하에 들어갈 때는 1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2천 초과일 때는 무조건 절반을 자르면 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강의 끝났네요. 자, 오늘 프린트 한번 봐요. 답이 좀 잘못된 거 있어요. 8번 오늘 프린트 OX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거는 여러분들이 뒷면에 정답 봐요. 뒷면에 정답 8번에 O가 아니라 X라고요. 정답에 아 정답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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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8번에 O가 아니라 뭐라고요? X. 그 밑에 해설이 나온 게 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보고 계세요? 오늘 배운 거를 뭐다? 프린트로 정리를 한 거예요. OX로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세법은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세법 어떻게 공부해요? 배웠죠? 기본서에 핵심 정리 있죠? 배운 거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장짜리 프린트 있죠? 그거 정리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뭘로 한다? OX로 점검합니다. 쭉 풀어봐야 돼. 좌우간 이제 여기 뭐야 한 바퀴 돌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뭐 돌았어요? 한 바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가장 중요한 3법 돌았죠? 그럼 이제 3월 달부터는 다시 시작한다고요. 안 한 거를 끼워넣기 합니다. 이제 저건 열심히 해요. 자, 3월 달부터 이제 다시 시작한다. 저건 안 빠지면 합격한다. 그리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신감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